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김지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 강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툴이나 어떤 배움을 통해서 내가 내 직업에서 뭔가 더 자유로워지고 작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지금 그런 뭔가 더 자유로운 상태, 경제적으로도 혹은 제 작업적으로도 자유로운 상태를 향해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마음으로 도비스프리라는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AI 툴들을 습득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베이스로 어떻게 클라이언트들을 찾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스포츠 패션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스위스의 에까리라는 학교로 석사과정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FNF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AI 툴을 실무에 적용을 하는 걸 접하게 되어서 그때 너무 재밌고, 퇴근하고 나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했었고, 그리고 그 작업을 이제 업로드를 SNS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 작업으로 점점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스튜디오를 차리게 됐어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AI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어떤 직업들이 대체 생길 건데 라고 궁금해서 찾아봤었고, 이런 되게 여러 가지 AI 관련된 직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도 대기업들에서 이 전략 기획팀 같은 AI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회사에 쓸 건데? 라고 전략을 짜는 그런 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그런 직무를 뽑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직무에 AI를 접목을 해서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내 작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니즈들이라던가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특히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이 좋으면서도 싫은 거 있잖아요. 일은 좋아. 근데 어쩔 땐 사람이 싫고, 어쩔 땐 사람은 좋은데 일이 너무 싫어. 그런 반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서 나만의 작업을 하고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제약 없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특히 스위스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너무 서울이 좋으면서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난 디지털 노마드가 빨리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AI 툴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작업이 빨리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을 AI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은 롯데에서 만든 비디오랑 배경음악 전부 AI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영상을 이제 대기업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특히 롯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AI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필름 페스티벌에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는 작업들이 AI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퀄리티의 작업을 올리더라고요. 특히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루마나 런웨이 그두 개를 제일 대중적으로 동영상 만드는 AI 툴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런웨이 쪽에서는 뭔가 더 이런 필름에 포커싱을 해서 우린 이렇게 감각적이고 멋있는 영상을 빨리 만들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필름 페스티벌도 매년 오픈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매년 퀄리티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은 레퍼런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실제로 제품이 들어가 있고, 빙하라든지 어떤 환경 같은 거를 AI로 만들어서 합성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광고 씬 우리가 평소에 되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 그 전에는 만약에 이런 광고를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눈이 쌓인 산을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합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3D 모델링을 해서 합성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AI 이미지로 합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하지만 비슷한 퀄리티를 낼수 있을 정도로 지금 AI 퀄리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